왜? 아, 이태리에서 먹던 빵 맛이야? 그거보다 난데? 야, 모골 빵집 드디어 와보네. 진짜 여기도 되게 커졌나 보다. 예전엔 막 오전 장사하고 끝내고 그러더니. 야, 왜 이렇게 이뻐? 그 유럽 빵집 특하다. 아, 가게뿐이 아니라 빵도 다 유럽 그런 빵 같아. 오, 맛있겠다. 사장님 추천? 호두 무화과 빵? 그래, 여기 무화과 뭐 그런 게좀 유명한 것 같아. 이게 이 집이 다 구례 제조로 만드는 데라서. 빵이 되게 건강해 보인다. 포카치아가 뭐야? 빵 종류야. 아, 여기 빵집이니까. 자르면 마르니까 최대한 많이 먹으래. 뭐 이까지 거 뭐. 굿즈야, 굿즈. 아, 이쁘다. 굿즈네. 롱뿅. 뭐, 이 정도면 당연히 생활의 단위에 나와야지. 자, 유럽 빵을 정자에서 한번 먹어봅시다. 이게 더 부드러워 보이니까 이거 좀. 어, 이건 완전 부드러운 거네? 숙부쟁이 치아바타였다. 숙부쟁이. 먹어봐. 진짜 건강한 맛이다. 네가 싫어하는 맛이네. 어, 근데 싫지 않아. 맛있어. 이거 올리브유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지. 발사믹 해가지고. 왜? 아, 이태리에서 먹던 빵 맛이야? 그거보다 난데?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요거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호두 무화과 무슨 빵이었지? 맛있다. 이거 좀 팜플렛이 빵 맛있어. 종류가 진짜 많지. 그러냐? 빵 종류가 제일 많냐? 여기 택배도 된대. 시간대마다 시간이 있구나. 아침에 제일 많이 나오네. 여기 빵 맛있지? 요즘 유행하는 그런 빵들이랑은 전혀 결이 달라. 안 달아. 안 달고. 여기는 막 유행하는 빵 이런 거보다도 자기들이 딱 전문화 시킨 것 같아. 난 맛있다. 아, 난 그런 거 너무 건강 그래서. 너 왜 또 따라와? 어디까지 따라올 거야? 좀 그런 줄 알았네. 아니, 뭐 카메라 병 있어. 담백하니 맛있네. 아니, 왜 따라다니냐고. 아, 진짜. 자, 여기 구례, 지리산 이쪽으로 놀러들 많이 오시니까 오시면 여기 꼭 들려야 될 때 같아요. 제가 빵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기 이상 끝.